하면 되죠, 뭐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에스크 이너박스 시청자 여러분, 이민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첫 앨범 마이 에브리씽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SNS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시원하게 그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 유라 중국 분 같아요. 첫 앨범 발매를 앞두고 지금 기분은 무사히 잘 맞춰야 되겠다. 일단은 녹음은 다 끝났고 그리고 앨범 발매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팬분들이 좋아해 줄까라는 걱정도 있고. 김가희 양, 네, 이번 도전이 민호 씨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번 앨범은 저에게는 도전이라기보다는 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좀 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팬분들께서 만족을 해주시고 우리의 첫 기념 앨범이라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정윤 씨, 종종 힙합 분위기에 모자를 쓰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번 앨범에 힙합 스타일의 곡이 있나요? 혹시 랩도? 제 랩은 없고요. 그러니까 요새 팬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앨범 자켓을 찍은 스타일의 모자를 가끔 써서 짐작을 하시는데 힙합 스타일의 곡은 없고 발라드와 미디움 템포 정도의 곡들이 있어요. 황희정씨, 배우도 그대로 하면서 가수도 데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없어요. 저는 연기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제랄 라미레즈씨, 네. 노래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 이렇게 있는데 저는 공식 자리에서 사실 노래를 하게 된 건 팬분들 때문이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선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노래를 한 적은 없죠. 피온 황, 황. 샤워할 때도 노래를 부르나요? 가끔 하신 적 있죠? 다들 있지 않아요? 샤워할 때 노래 흥얼거리지 않나? 네, 저도 끝사랑이라고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김범수 가수님의 끝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5기? 4기, 5기 낮추면 제가 부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녹음실에서도 목 풀기용으로 불러봤어요. 샤워할 때는 뭔가 울리니까 확실히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깻잎소녀, 민호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멋졌나요? 이건 제가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보면 정말 그런 촌놈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제 외모를 가꿀 줄도 몰랐고 항상 세수와 머리는 비누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얼굴도 정말 새까맸어요. 어디서 주워왔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남들에게 좀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사춘기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를 좀 가꾸기 시작해서 장족의 발전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람은 가꿔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아끼고 가꾸고 그래야 멋지고 예뻐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한다면 들려주고 싶은 노래. 아, 이거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하는 상황이 오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돼서 고민을 제대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울라 바티스타, 만약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이거 어려운데? 뭔가 내가 아끼는 사람들, 가족들을 포함해서 뭐 가까운 지인들을 포함해서 뭐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한자리에서 마지막 파티, 네, 즐거운 분위기. 하루만 산다고 해서 이렇게 울적해지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 비둘기가 나오는 음악은? 마이 에브리띵. 슬픈데 근데 마이 에브리띵은? 아, 너 하나 그리고 우리. 그곡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마 디아나, 당신을 계절에 표현한다면 어떤 계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어렵다 이거. 봄은 아닌 것 같아요. 가을.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니까. 네, 가을. 여름은 좀 꺼려해요. 더위를 잘못 참는 편이어서 여름에 태어났어요. 해가 가장 제일 높게 뜰때 태어났어요. 6월 22일 하지. 해가 제일 높게 뜨는 날이래요, 그날.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민호로 태어날 거예요? 네, 저로 태어나겠습니다. 저로 태어나서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운의 과학자라든지 새로운 거. 미래에 태어나 보고 싶어요. 네, 세계 각국에서 질문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민호의 에스크 인어 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